지역적 단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조직이 성숙한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지방이 다르다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라고 그랬을 때에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그 각각의 시장의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에 있어서 우선적인 문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기능적인 그 하부 구조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그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문화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전체의 면에서 볼 때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여기에는 복잡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항상 늘 존재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리더십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성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생산과 마켓과 기술에 의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조직의 창시자, 파운더들하고, 그 다음에 리더로, 밑에서 리더로 올라온 그러한 사람들, 리더들 간에 있어서, 리더들과 그 조직의 그 창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조직이 섰을 때에, 조직이 이제 세워지고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창시자가 무슨 뭐 아프다든가 또는 새로운 그 CEO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앞에서 했던 앞에서 그 조직을 세웠던 사람과 교체가 됐을 때에 그때에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 그리고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직은 여기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창시자와 리더들 간에 이러한 그 서로의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 있어서 생산이라든지 생산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켓을 정의하고 마켓을 찾아보는 마켓을 바라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같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이 조직이 채택을 하게 되어지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직이 늘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성, 인간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반드시 분명히 결과적으로 늘 갖게 되어지는 이 문화의 문제를 리더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반대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크로스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조직에 있어서 그 리더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단일 문화라 할지라도
그 하위 조직의 하위 문화와 원래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창시자가 갖고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리더가 갖고 있는 그 문화의 그 가정들과는 어소시에이션들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 하부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 이런 하부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우리 샤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차이점, 가치관의 차이점, 그다음에 교육의 배경, 또 직업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또 차이점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그 서브컬처의 차이점이 하나 생기게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손님과 고객들과의 상호 연관성 때문에 갖는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객과 CEO 또 창시자들 간의 생각의 경험, 생각과 경험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마음 중심의 생각, 마음 중심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는 경험을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고객과 연관되어진 이런 차이점에 있어서 이 하부 문화의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권입니다. 디비전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디비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같으면 시장을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볼 때에 시장을 물건을 시장에다 물건을 이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도 역시 세분화를 하게 되어지죠. 시장도 역시 세분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분화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마켓의 측면에서 볼 때에 마케팅의 측면에서 볼 때에 물건을 갖다가 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을 될 때에 그 어떤 특정 물건은 시장의 세분화에서 볼 때에 이곳에는 맞는데 이곳은 틀리는 거예요. 팔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서는 이 탈 중심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의미로서 이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것은 같은 하나의 시장이라 할지라도 큰 시장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에 이쪽에 서쪽에 있는 상가와 북쪽에 있는 상가의 고객의 특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시장을 하나 생각을 해 보십시다. 도매시장을 큰 도매시장 하나 구성해 생각해 보십시다. 몇 에이커, 수십 에이커 되는 큰 대지에 있는 시장을 생각할 때도 이쪽 한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될 물건과 반대편의 그 에어리어에 집어넣은 물건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 리더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그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하위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라고 하죠. 그 하위 문화의 형성 자체는 분업의 차원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리더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한 이런 것을 이해 가운데서 그 서브컬처를 이제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를 또 뭐가 함께 연결되냐 하면 기술과 함께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기술로 이루어진 특정 기술이죠. 기술로 이루어진 어떤 그 물건 그것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 버켓에 있는 가게와 이제 둘러스에 있는 가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수완이 있는 가게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똑같은 상호를 갖고 있는 가게랄지라도 서로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 버켓에 있는 커스터머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IT 산업을 집어넣습니다. AI 산업을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수완에 있는 가게에다가 AI 산업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제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환경적의 차이점에 따라서 이제 마켓의 특성에 따라서 늘 이러한 이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달리 하게 되는 것이죠.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조직의 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집니다. 조직이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조직의 정보 체계가 공통의 일반적인 모두가 다 인정되고 이해되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을 제한하게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지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만으로서 됐을 때에 다시 말하면 문화에 대한 특성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그 시스템을 제한하게 될 때에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조직의 그 정보 체계 자체가 공통의 체계를 강요한다고 했을 때 그 체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절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할 것은 계층적 차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ifferentiation by hierarchical level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보편적인 체계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체계는 거절당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조직은 계층적 차원의 그 보편적 기능, 보편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모든 그룹이 갖고 있고요. 모든 조직과 모든 사회에서도 이 똑같은 기능 차원을, 계층적 차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계층적 차원으로서 모든 조직이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적 차원에서 모든 조직은 통제되어지고 또한 움직이고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층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리더십과 개념 자체는 매니저들에게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 부여가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적 이 차원 메커니즘 자체는 하이어라키커 계층적 메커니즘을 새로운 것을 메커니즘 자체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성공적이냐 또 이것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는 이것보다 보다 나은 다른 차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계층적
차원에서는 서로 상호 간에, 회원들 상호 간에, 또 그리고 회원들 그 개별적인 기회 안에서 서로 상호 연관이 주어졌고요. 또 지금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대통령 차원의 메커니즘 안에서 서로와 서로는 개별적으로 해서도요, 서로 경험을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계층적 차원의 메커니즘은 공통의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공통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서브컬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서브컬처는 하부 문화거든요. 근데 이 하부 문화는 항상 어디에 연관되어져 있냐면, 조직에 있어서의 지위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부, 계층적, 이 차원의 메커니즘이, 하여튼 그 조직 안에서 다른 차원의 회원들과 어떻게 됩니까? 특히 계층적에서는 상호 대립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조직, 이 계층적 차원과 이 계층 차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서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이 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기능면에서 하나의 계층적 차원이 있다면 이 계층적 차원이 갖고 있는 강력한 가정이죠. 서로가 갖고 있는 강력한 가정 자체가 다른 것과 다른 강력한 아주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함께 상호 연관이 되어지기가 힘든 그러한 특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측에서 봤을 때에 늘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그 탑 매니지먼트 팀은 그 조직에 있어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갖고 있는 탑 매니지먼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밑에 하부 조직에서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문화 자체가 서로 상극을 이루는, 서로 대립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큰 지형적인, 한의 조직 안에서도 아주 큰 조직이 있다면, 큰 공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충분하게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문화에는 경영자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행위자가 있게 되어져요. 아프라이트가 있고 이큐지기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기계를 돌리는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조직에나 이런 그 세 가지 특성이 매일 존재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뭐가 존재하냐면 하위 그룹에서 하위 문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랭킹과 그 밑에 있는 랭킹,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랭킹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그룹이 형성하는 그 문화 이런 것에 상당한 이 조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그 조직의 기능적 조직적 임무와 또 occupational 임무가 다르듯이 이 조직 안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 되는데요. 예, 이 시니어 매니저 자체는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늘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시니어 매니저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게 되죠.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자, 늘 시니어 매니저들의 예, 그 부담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직 첫째로 조직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별되어진 그 능숙함, 능숙도가 이제 첫째로 문제입니다. 늘 그것이 부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경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 최고의 리더로서 좀 능숙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니어 매니저가 당하는 그 정신적인 부담은 뭐냐 하면 이 금전적인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기, 조직을 위해서 아주 타당한 이 금전적인 이거 파이낸셜 것을 이 문제를 금전을 취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공정성 있게 얼마나 바로 위험도가 없이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 자체가 자기 충족을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 주로 물론 어떤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서 시행하기까지는 꼭 이 시니어 매니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상당한 실력과 예,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이 정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따르는 것이 자기의 목표, 수단, 목표를 성정하기 이루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일을 하게 하는, 실행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꼭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문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5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안에서의 그 유사성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탑 매니지먼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럼 조직의 성숙도, 생산물에 대한 성숙함, 또 마켓을 보고 마켓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성숙함, 거기가 조직의 성숙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일한 역사적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그 계층적 그 레벨에 있어서 최고의 매니저가
갖고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에 당하는 하나의 문제점이요. 늘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제일 그 슈퍼바이저 중에서 제일 그 선임 슈퍼바이저가 되겠죠. 선임 슈퍼바이저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이 조직에 있어서의 가정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이냐 할 것 같으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정입니다. 어쨌든 조직에 있어서 슈퍼바이저는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인간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로 할 때 그 인간에게 바른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인간이 원하는 그 조직원이 원하는 인간으로서 바라는 그 조직원에게 반드시 바른 행위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선임 그 슈퍼바이저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임플로이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이성적인 가정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Idealistic Assumption입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이 Idealistic Assumption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개념에서 관념에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선임 슈퍼바이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